동명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렵기만 한 영어 문법.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 재미있는 애니로 문법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가 도와줄게. 애니로 잡는 문법 개념, 그래머 웍스. 어려운 문법 개념을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하고 자음 R 뒤에 O가 오니까 복수형은 ES를 붙여서 Hear Us. 웬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 문법 개념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It은 먹다 라는 뜻의 동사죠. 먹는 것, 먹을, 먹기 위해 라는 말들은 동사 eat 앞에 to를 써서 to eat. Some cake. 다음에 to eat. 바제 잘했어요. Give me some cake to eat. 그리고 우콩 바제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문법이 더 쉽고 재미있어져요. 초중등 영문법을 완성하는 애니로 잡는 문법 개념, 그래머 웍스. 곧 만나요. Grammar Works.